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강한나의 우아한 수다.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강민선의 문화 다락방, 강한나의 우아한 수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흐리죠. 어제도 황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황사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도 한 차례 봄비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또 이렇게 봄이 물씬 또 다가오는 것을 한 번 더 알리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나서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트렌치코트, 뭐 거의 봄 차림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반팔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겨울 차림, 아직까지는 춥다 싶어서 겨울 외투를 두둑히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추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느끼고 싶은데 왜 저는 추울까요? 네, 그래서 내일 한 차례 빈비가 더 내리고 나면은 또 봄이 왔다는 그 느낌이 한 번 더 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수요일을 맞이해서 추억의 가수 시간이죠. 지난주 저희가 롤링스톤즈 2주 동안 추억을 나눠봤고 오늘은 또 한국의 가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가수는 바로 누가 될까요? 그분의 노래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함께 들을까요? 네, 탕록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나눠볼 가수 바로 지금 탕록수 노래를 부른 양희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추억의 가수입니다. 71년 여름에 대중들 앞에 나타난 그 양희은 씨의 첫 모습을 다들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화려한 의상이나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고 약간 선머슴애처럼 뭐 청바지, 청남방, 청색 운동화, 생머리, 그리고 통기타가 전부였다. 그런 모습이지만 아름다운 목소리 그리고 멜로디에 시적인 노랫말로 대중들의 가슴을 파고들인 그녀.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뭐 힘차고 우아하면서도 감정이 절제된 그녀의 목소리에 또 김민기의 곡들의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양희은 씨의 목소리들이 많은 분들한테 아직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기도 하죠. 지금 방금 들으신 이 양희은 씨의 상록수는 또 많은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현재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의 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노력의 산실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곡 당시 또 75년에는 금지곡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죠. 그만큼 이때 당시 금지가 또 88년에 해제가 되면서 많은 그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학생들하고 젊은이들을 통해서 불려진 노래이기도 한데 저는 이 뭐 상록수 노래를 뭐 듣긴 했지만 이 들을 때 감정이 뭐 민소에 들어오고 나서와 들어오기 전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들으면서 이 가사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상록수 첫 부분에 울리는 플루소리랑 양희은 씨의 그 목소리 그리고 상록수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읊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이 두 구절이 읊조리듯이 이제 양희은 씨가 노래를 마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때 당시 삶을 기억하고 또 그 당시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후손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지 양희은 씨의 그 감정, 절제된 감정, 이 멜로디 안에 담겨있는 그 감정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들으면서, 그리고 요즘에 이 상록수란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그 끝에 그 두 구절 있잖아요.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이 두 구절에 그 담긴 양희은 씨만의 감정이 굉장히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희은 씨의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이 목소리와 더불어 같이 그때 상황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들을 때마다 뭉클해지고 뭔가 가슴이 짠해지는 듯한 느낌들이 이 곡의 힘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당시 양희은 씨가 불렀던 모든 곡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양희은 씨의 추억의 가수 첫 곡으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곡이 또 이렇게 아침 이슬에 또 수록이 된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어서 아침 이슬 함께 들을까요? 네, 양희은 아침 이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뭐 김민기 씨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하고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곡도 또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 또 운동권들한테도 많이 불리기도 했는데 당시 뭐 김민기 씨는 이 곡이 뭐 사상적 의미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한테 이 곡이 널리 불려지게 되고 또 뭔가 좀 계속 마음에 와닿게 되는 이유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쓴 곡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음악적인 그런 가치나 역사적인 가치로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좋다 안 좋다는 뭐 예술적인 능력이 또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가 참 애매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대가 지나와서 과거의 어떤 음악이나 예술적인 어떤 무언가를 평가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강하게 또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관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게 우리가 그때 당시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가 아니면은 뭔가 내 소신을 내 철학을 정확히 밝히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과감하게 표현을 한다든가 뭔가 은유적으로 막 요렇게 돌려가지고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그때 당시 음악은 또 이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듯이 트로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대세였는데 이 포크송이 이 양희은의 포크송으로 인해서 뭔가 당시 또 포크송의 붐이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인 포크음악을 또 이때부터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들으신 아침 이슬도 양희은 씨만의 그 특유의 목소리와 또 그리고 김민기 씨만의 그런 서정적인 가사말, 시적인 말들과 멜로디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어울려지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대중들의 바람들 이런 것들이 가사 속에 투영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곡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양희은 씨의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네,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그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저희 문화다락방에서 이병우 씨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영화 관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이병우 씨의 연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좀 뭐라 할까요? 약간 기타 소리에 그 자신의 감정이 담겨있는 뭐 어떤 음악이든 악기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이 음악의 수단이 악기일 텐데 저는 이병우 씨만의 그런 뭐랄까요 그 가사와 또 그 감정에 어울리는 기타의 그런 리듬감 이런 것들이 좀 이병우 씨의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에 저는 양현 씨 사랑 그 쓸쓸함의 대화요라는 곡을 들었을 때는 이 기타가 이병우 씨가 키는 기타인가 싶기도 했고 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타 연주인데 누가 했을까 했더니 이병우 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래를 많이 또 듣게 됐는데 저는 사실 양현 씨 하면은 그냥 사실 지금의 양현 씨가 더 익숙하죠. 지금 TV에서 나오는 약간 친근하고 편안한 그런 아줌마인 양현 씨의 모습이 더 친숙하고 익숙한데 저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 그리고 또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양현 씨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자신의 향수와 자신의 젊었을 때 시절의 그런 아련한 추억들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회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현 씨의 목소리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그 TV에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하나의 방송인 그런 느낌이 컸었죠. 근데 이 양현 씨의 목소리를 지금의 목소리 그리고 젊었을 때 목소리 예전에 초창기 때 데뷔했을 때 목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음반을 들어보니까 그녀만의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 그리고 그녀만의 감정 절제되고 뭔가 그 가사에 맞춰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서 우리 맨 첫 곡으로 들었던 상록수 노래에서도 깨치고 일어나서 끝내 이 길이라 이 부분을 부르는 양인스 목소리가 약간 좀 높은 파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인스만의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파도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정말 푸르른 드넓은 초원 같기도 하면서도 이런 기분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들으신 이 곡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윤민수 씨가 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은 지금의 가수분들 K-Wee 씨도 이 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든지 좀 원곡만한 것이 없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현 씨가 부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버스 안에서 들었을 때 그 음성 그 그대로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남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곡을 우연히 그냥 집에 가는 버스의 그 라디오에서 통해서 듣게 됐고 또 그것을 양현 씨가 부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래 참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이 노래를 다시 찾아 들었을 때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대단한 작품들, 명곡, 명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진가가 발휘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미처 몰랐던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익혀서 숙성돼서 더 많은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이 노래가 그때 당시 저한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구절이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스쳐 지나가던 구절이 계속 가슴에 남아있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뭐 제가 이 곡을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 가는 버스 야자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뭐 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노래가 우연히 이렇게 딱 들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친구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터라 이 노래가 더 많이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는 끝내 이 노래를 들어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눈물을 맺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풋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추억들 이런 것들에서 이 노래가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되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그럼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
네, 양희은 아름다운 것들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기 노래는 참 가사말이 예쁘죠. 그리고 이 곡은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이 뮤지컬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실까 싶은데 지난해 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주제로 이제 그 양희은 씨가 뮤지컬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의 양희은 씨의 노래로 라이브식으로 형성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라디오 사연을 재구성해서 만든 뮤지컬인 만큼 조금은 색다르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가사말이 정말 예쁘죠. 뭐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고 고요함만 남아있네. 바람은 너는 알고 있니? 네가 알고 있을까? 이들을 데려갈까? 뭐 이런 약간 자연의 풍경에 같은 마음들인데 이 노래나 아름다운 것들 그 뮤지컬에서도 그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그 사연 같은 거 그리고 노래들을 들으면서 누구 그 사연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양희은 씨를 떠오르게 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저는 그 뮤지컬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녀온 지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한 구절이 있을까? 뭐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다락방을 진행하면서 또 우아한 수다를 함께 하면서 그동안 틀었던 독재적인 음악 신청곡들 신청 절대 안 받고 제가 막 선곡했던 걸로 위주로 틀어드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기억하시는 노래들이 있을까 또 이 노래 들으면 아 강하나가 떠올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 그리고 제 노래는 아니지만 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추억의 가수 양희은 씨에 대한 추억을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양희은 씨를 추억하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것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추억의 가수 시간이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2주 연속 양희은 씨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정말 양희은 씨의 그 이야기는 뭐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더욱더 무궁무진하고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양희은 씨를 추억하는 그 시대상 그리고 마음들 또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특별하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떤 길을 들어설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시작할 때 그 계기는 운명처럼 또 기적처럼 일어나죠. 양희은 씨도 노래를 하게 된 계기는 명동에서 우연히 그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서 부르게 됐을 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아니었다면 양희은 씨의 이 목소리를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볼 수 있지 못했을지도 모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양희은 씨만의 그런 자신들의 호소력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시대상이 맞춰졌던 너무나 그때 시대가 우울했기 때문에 자신도 어두운 노래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양희은 씨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더 많은 우리 대중들한테 가슴에 후회 팔고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양희은 씨의 오늘 추억의 가수의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을 양희은 씨의 노래 네, 양희은의 한계령 듣겠습니다.